누가 그러더라고요. 말하듯이 노래해라. 그 어려운 걸 이 두 분은 해냅니다. 음색요정 고막여친 KC 루시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KC, 루시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C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쁘다. 안녕하세요. 이번 신곡 다이아몬드로 돌아온 루시입니다. 예. 귀엽다. 두 분 너무 예쁘고 귀엽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또 초면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완전 초면. 네. 생초면. 네, 되게 어색해 보이네요. 전 약간 내적 친밀감 있어요. 이제 그래요? 노래도 많이 듣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약간 또 괜히 시로 끝나. 아, 같이 시로 끝나니까 뭔가 내적 친밀감이. 내적 친밀감. 네, 있어요. 저도. 노래를 항상 많이 듣다 보니까 내적 친밀감이 맞아요.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제 수록곡 앨범에 KC씨가 이제 작사를 해주셔서 정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친분이 있고 샵도 같이 다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헤어스타일 같은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디실까? 원래 네.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그래요. 비슷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초면이네요, 저희는. 네, 맞아요. 근데 TV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더 활발히 해야겠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KC 씨는 제 두 번째 미니 앨범 수록곡 오프에도 작사를 해주셨고 네. 또 우리 귀여운 루시 씨는 이렇게 초면인데 네. 오늘 나오니까 어떠신가요, 두 분 다? 네. 좋다. 좋아요. 좋아요. 네. 좋고. 아,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 바이브들이 다들. 그래요? 약간, 뭐랄까, 약간 다 멍때리는데 되게 밝은 분위기 있다. 뭔지 네, 아시죠? 네. 되게 뭔가 멍하고 저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데 되게 밝은. 맞아요. 맞아요. 밝아요. 그 분위기가 조금, 뭔가 다르지 않은데? 이런 걸 느껴져요. 맞습니다. 또 잘 설명해 주시네요. 되게 생각보다 차분하시네요? 저요? 원래 좀 낯을 가리는데 아 그래요? 제가 INFP인데 아. 좀 이게 나아지면 또 말이 많아질 거거든요. 아 그래요? 대박. 네. 저 INFJ잖아요. 아, 비슷하네요? 저 낯 엄청 가려요 사실. 아 진짜요? 저 진짜 가려요 지금. 저만 안 가리네요. 네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행이다. 좋습니다. 우리 댓글 보내주셨는데 기승준님께서 존재만으로도 해피니스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밝은 에너지가 넘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또 읽어주세요. 네, 1670님이 네. 오늘 권은비, 케이시, 로시, 미녀 3인방이 모였네요. 세 분 보면 배시시 말고 비시시해져요. 은비, 케이시, 로시니까요. 센스 있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어때요, 비시시? 귀엽네요. 아주 귀엽습니다. 귀여워, 네. 근데 되게 그 뭐랄까 느낌이 비슷해요, 두 분의 느낌이. 아, 네. 아 정말요? 네. 또 발라드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건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고막 여친 두 분이 영슬에 찾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곡을 발표하셨죠? 네. 박수! 우리 한 분씩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KC부터 네. 얘기해주세요. 네, 저는 지난 주말 일요일 날에 이제 네. 신곡을 발표했는데 네. 제목이 상당히 길어요.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라고 곡인데 이게 약간 네. 고백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약간 여름에 좀 네. 막 뭔가 하늘 밤하늘도 약간 몽글몽글하고 뭔가 맥주 한 잔을 먹고 뭔가 고백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제 성향처럼 네. 한 번에 야 나도 좋아한다 이렇게 말 못하고 네.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약간 이런 게 담긴 고백거리는 그 네, 마음에 고백성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제목으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공감가는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줄여서 산의 그말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산의 그말. 오 네네네. 제목은 그럼 혹시 누구의 의견이 가장 컸나요? 이게 사실 무난한 제목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제목이요? 그러니까 뭐 알아 내일이면 후회할 거라 뭐 이런 비슷한 네. 거에서 뭐 되게 무난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근데
되게 이제 그 다 같이 가이드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듣는 자리가 있어서 네. 아 그래서 제목을 뭘 하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조영수 작곡가님이 네. 가사를 막 보다가 아 이거 어때 이러면서 딱 여기를 짚어주셨는데 아~ 제가 이제 노래 작사를 할 때 좀 약간 여기에 좀 약간 심혈을 기울여 봐야지라고 네. 했었던 부분을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어때 이래가지고 아 긴데 괜찮을까? 전 좋은데요? 전 좋아요. 그럼 이걸로 이렇게 해야 되나? 좋다. 그래도 의견이 다 맞았네요. 네. 넌 어때? 넌 어때? 괜찮은데요? 이러다가 됐어요. 네. 그럼 제목에 띄어쓰기를 안 한 이유가 있다면? 아 그러네요. 네. 안 했구나. 일부러 네. 그냥 일부러. 안 했어요. 뭐 왜냐면 이미 길어서 띄어쓰기까지 하면은 또 너무 길 것 같고 그냥 이 노래 제목을 좀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네. 막 저처럼 막 아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연기도 좀 하고 약간 뭔가 너네 몫이야 너네 네. 가지고 놀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네네. 제가 방금 딱 상상을 해봤는데 노래방에서 아 나 그거 틀어주라 노래 아 그 있잖아 사실 말이야 그게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 말이야 약간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KCC는 제목을 헷갈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요게 조금 신기한 게 네. 이게 한번 들으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이제 계속 너무 많이 듣고 이제 쓸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몇 번 들으면 그냥 좀 나와요. 아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약간 뭔가 디벨롭하는 느낌으로 네 저는 좀 그랬는데 안 헷갈렸어요. 이것도 근데 능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도 근데 직접 작사 작곡을 네네네 작사에 참여했어요. 아 작사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네네. 밝은 곡이지만 가사는 너무 밝지 않게 쓰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 이게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이게 네. 어쨌든 작곡가님이 노래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제 작사를 할 때 네. 이제 서로 원하는 그림을 말씀해 주시고 네. 얘기를 하고 저도 떠올리는데 이 노래가 처음 듣는데 멜로디가 진짜 상당히 밝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가사까지 너무 밝게 가고 너무 막 유치하게 막 가면 너무 애기 같아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밝지만 조금 뭔가 찡함 있고 밝지만 뭔가 좀 이렇게. 진지함 있고 네. 이런 좀 애매한 그런 걸 했어요. 이따 들어봐야겠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살짝 아까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밝지만 밝지는 않게 약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어려웠겠어요 작사하면서. 그렇죠.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제 성향이 되게 멍한데 또 밝고 또 약간 그 애매한 딱 이거네요. 딱 애매한 밝지만 밝지 않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워낙에. 그래서 저는 좀 괜찮았어요. 그냥 나대로 써야겠다 이런 느낌. 저 여기서 TMI 있습니다. 비아와라 진짜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제 네. 연습생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였는데 그 노래는 어떤 감정으로 녹음을 하셨어요? 좀 뜬금없지만 진짜 그냥 그런 문득 그것도 이제 가사를 쓸 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슬프고 이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이게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이별해서 너무 아픈 감정도 있지만 그걸 이제 좀 아 이제는 이걸 겪고 빨리 넘어가야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아픔인데 좀 이제 지나간 아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KCC의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잠시 후에 라이브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네. 루시 씨도 네. 지난주 수요일에 신곡을 발표하셨잖아요. 맞아요. 제목이 다이아몬드. 네, 어떤 곡인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를 들으면 되게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뭔가 깨지지 않고 단단하고 네. 가끔은 뭔가 낯간지러울 수도 있는 네. 다이아몬드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다이아몬드면 가사도 막 좀 낯간지럽고 간지러운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번 곡은 또 서정신 작곡가님이랑 네. 저희 대표님께서 함께 네. 해주시고 작사는 김지향 작사가님이 해주셨는데 가사가 일단 뭐 생각한 대로지만 이걸 또 풀어보면 너무 감동적인 게 네 심장은 다이아몬드고 다쳐도 깨지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위로를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저도 부르면서 되게 위로받았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곡이구나. 네. 이번에도 신승은 선배님이 작곡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녹음할 때 혹시 현장에 오셨나요? 무조건 오세요. 항상 항상 매번 다른 작곡가분 노래를 할 때도 오시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네, 진짜 연습할 때도 뒤에 앉아 계시고 와 애정이 맞아요. 내색도 내색도 진짜 애정이 너무 많으시네요. 진짜 직접 해주십니까? 그럼 칭찬도 많이 해주시나요? 되게 제가 연습생 때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네. 또 제가 성인이 되니까 좀 칭찬을 인색해지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혹시 이번 노래 녹음할 땐? 그래서 대표님의 최고의 칭찬이 요즘은 네.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끝나고 그래서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앨범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진짜 최고의 칭찬이네요. 저 같은 이제 이게 최고의 대표님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서 네, 상처받지 않고 네. 와. 조언도 많이 해주시나요? 그럼요. 어쨌든 발라드의 네. 또 황제로 넘어 네. 계시니까 발라드 할 때는 대표님의 그런 생각들과 대표님의 노하우를 많이 저도 네.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부럽다. 너무 좋다. 맞아요. 우리 대표님께서도 칭찬 많이 해주시죠? 네. 아니, 근데 저희 영수쌤은 네. 진짜 거의 이제 막 혼을 내시거나 화내시는 모습을 진짜 9년 동안 거의 못 봤어요. 진짜요? 워낙에 좀 화가 별로 없으시고 네. 약간 이렇게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도 약간 제일 큰 칭찬이 그래 이게 케이시지 라고 이렇게 녹음할 때 해주시는 너무 기분 좋겠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저도 이제 그거 들으면 이제 좀 나올 게 나왔나 보다 10분으로 넘어가는 와 너무 네. 좋은 대표님이네요. 네. 우리 로시씨 네. 너튜브의 채널이 신곡 라이브 영상이 다양한 버전으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이것저것 많이 네. 만들었습니다. 오, 코인 노래방에서도 부르셨던데 네. 평소에도 노래방 가면 본인 노래 부르시나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노래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나. 왜냐면 많이 평소에도 많이 부르고 네.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가면 괜히 가수인데 약간 음탈이다던가 부담있죠. 부담감이 못 부르면 네. 너무 창피하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는데 네. 만약 가면 그냥 내 거라도 부르자 이 입장. 네. 그렇구나. 맞아요. 부담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케이 씨 선생님은 저도 사실 업이잖아요, 저희가. 네. 직업이고 연습을 진짜 많이 하고 내내 노래를 하니까 막 오늘 노래방 한번 가야겠다. 이런 건 절대 없고 저도 이제 막 뭐 친구들이나 뭐 야, 한번 가자 이러면 가는데 사실 전 그때도 가만히 있거든요. 탬버린만. 탬버린이나 그 박수 누르는 거 있죠. 짜자자자 하는 거. 조용히 짜자자자 누르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왔는데 불러줘야지 이러면은 마지못해 이제 불러요. 마지못해서. 근데 두 분이 부르면 모두가 박수 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친구들이 재미없다 그래요. 너무 잘하니까. 맞아. 너무 잘해서 그런가 보다.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로시 씨의 신곡 다이아몬드 라이브도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케이 씨, 로시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팬심과 고백과 또 목격담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우리 이쯤에서 KCC의 라이브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아까 말했듯이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라는 곡인데 네. 제목이 너무 길지만 그냥 네. 이제 노래 들으면 이렇게 하실 노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고백송이고 설렘을 가득 네 담았으니까 좋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KCC의 이번 신곡이죠. 사내 그 말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알아 내일이면 나 후회할 걸 너무도 잘 알아 오늘도 난 술에 취해 내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너무도 어려워 너도 내 맘 같다면 날 보고 웃어줘 날 기다렸다고 바람도 살랑이고 모든 게 춤을 춰 기분 좋게 취하는 밤이야 아직 내게 말 못한 비밀이 있는데 오늘 아님 못할 것 같아 왠지
내가 너를 좋아해 알아 내 이름이면 나무 외골 너무도 잘 알아 오늘도 난 술에 취해 내게 전화할 걸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너무도 어려워 너도 내 맘 같다면 날 보고 웃어줘 날 기다렸다고 일도 손에 안 잡혀 나 이제 어떡해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해 매일 사실 말야 내가 말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알아 내 이름이면 나무 외골 너무도 잘 알아 오늘도 난 술에 취해 전화할 걸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너무도 어려워 너도 내 맘 같다면 날 보고 웃어줘 지금 당장 날 좋아해 달란 말았냐 눈물 나게 널 원해도 부담되길 싫어 더 이상 내 맘 나 숨기고 싶지가 내게 전화를 걸어 후, 감사합니다 와 대박 진짜 와우. 대박이다 아유 떨렸어요 떨렸어요 마지막에 호흡 올라가면서 막 소리 맞아요 아, 떨렸습니다 네 KCC의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오, 오, 너무 너무 떨린다 떨린 거 맞아요? 되게 떨린다 진짜 하나도 안 떨린 것 같아요 오, 왜 이렇게 떨려 거짓말 라이브 너무 잘하셨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음원 아닐까 진짜. 싶을 정도 아, 진짜로 그리고 이 제목 덕에 제목 덕에 그걸 찾게 돼요. 이게 어디에 들어? 아. 지금 벌써 외운 네. 느낌. 오~ 근데 거기가 되게 엄청 와닿고 맞아요. 꽂히는 그런 네. 멜로디네요. 딱 그 부분이 그 가사가 있는 부분이. 맞아요. 뭔가 이렇게 머뭇머뭇해다가 네. 내가 너를 좋아해 이렇게 고백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완성이 돼. 와. 느낌. 되게 제목 귀엽다. 완벽. 라이브 완벽. 네,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요한님께서 목소리 살살 녹아요. 또 배명규님께서 오늘 퇴근길에도 케이씨님 신곡 들으면서 집에 왔는데 이렇게 라디오에서 뵙게 되니 좋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네. 진짜 떨린 거 봐서요? 어 떨려 손이 막 진짜 떨려 나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라디오가 너무 떨려요 어, 난 어떡하지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고막 여친 음색요정 케이씨 로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Thank you, my best friend.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 우리 로시님께 문자 온 것 같아요. 네, 2951님, 로시님, 케이시님이 스타즈 커버하신 거 들어보셨나요? 오. 제가 방금 이 댓글 듣고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보여드릴 수 있는데. 몰랐거든요? 네. 언제 부르신 거요? 제가 이제, 팬분들이 신청곡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때 이제 메들리로 이렇게 엮어서 했을 때 루시님 노래를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이 있나요? 네네네. 오, 이 노래를 찾아봐야겠다. 제가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아, 가사가 감사해요. 너무 뭔가 뭉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꼭 가시는 길에 꼭 한번 네, 가면서 봤는데. 지금 옆 볼까지 소름 돋았어요. 좋습니다. 메데올레티로. 좋아요. 계속해서 케이씨, 로씨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팬심 고백 등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로씨의 스타트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내겐 어려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 볼래 찾아
Sunday 요새 트렌드와 함께 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웬디의 Young Street. Young Street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는요 믿고 듣는 목소리 케이씨, 로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김종성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케이씨님 8주년 콘서트 분홍빛 여름밤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모두 만관부. 만관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케이씨씨가 6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데뷔 8주년 기념 콘서트를 여신다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디서 여나요? 서강대학교 이제 메리올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와 8주년 데뷔 8주년이라니 와. 대선배님이네요. 제가요? 네. 아니 공연 준비는 잘 되어가나요? 사실 여름에 발라드 제가 발라드를 많이 하니까 네. 조금 부담스러웠었어요. 아, 처음에는 네. 뭔가 이제 겨울이고 가을에는 따뜻한 분위기로 준비하면 되는데 아 여름에 내가 춤춰야 되나 괜찮을까 했는데 이제 또 제가 또 여름밤을 또 제가 너무 좋아요. 뭔가 그래서 이제 분홍빛 여름밤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자유롭고 뭔가 좀 유연한 그런 무대들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뭔가 제 노래 뭐 히트곡을 더 많이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진짜 저 케이씨는 여름에 어떨까라는 거를 조금 시각화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네 이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했어요. 아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궁금해지는데 그럼 네. 이번 콘서트에서 어떤 무대가 준비되었는지 살짝 스포 하시나요? 약간 장르를 좀 했어요. 제가 평소에 이제 듣기만 좋아하고 부르진 않았는데 이제 네. 시티팝이나 이런 것들 좀 접목해서 또 저희 밴드분들이 엄청 훌륭하시고 뭔가 제가 말하는 대로 이걸 꿈을 실현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몽환적인 여름밤을 되게 구현해주고 계셔서 장르를 조금 많이 이렇게 시티팝 이런 것도 도전해보고 네 아마 볼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로시 씨도 네. 만약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된다면 어떤 느낌으로 무대를 꾸미고 싶으신가요? 와, 너무 꿈만 같을 것 같아요. 네. 공연을 한다는 게 제가 아직 공연 경험이 네. 많이 없어가지고 맨날 머리로 상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밴드분들이랑 같이 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풀밴드는 당연하지만 밴드분들과 네. 함께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저도 기타를 그래도 치니까 너무 잘 치죠. 제가 기타를 치면서 같이 해보고도 싶고 제 자작곡도 한번 거기서는 다르게 편곡을 해서 불러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뭔가 네. 뭔가 로시의 다락방 막 약간 이런 게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죠. 뭔가 네. 기타 치고 자작곡이 써야겠다.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 뒤에 배경도 뭐 많이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약간 맞아요. 다락방 느낌도 맞아요. 좀 될 것 같아요. 별도 막 네. 붙어 있고 예쁠 것 같아요. 약간 따뜻한 느낌이 해야겠습니다. 잘 어울려요. 네. 그럼 혹시 말이죠 게스트로 모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앞에 네. 일단 저희 대표님도 가수신데. 네, 근데 저희 대표님은 네. 그냥 뭔가 1열에서 흐뭇하게 네. 절 바라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 같고요. 1열. 네. 1열 좀 콘솔 아니고 1열이요? 1열 너무 부담스러울 텐데. 좀 약간 뒤에? 아, 약간 뒤에. 네. 그 정도면 너무 힘이 될 것 같고. 네. 근데 뭐 아직 제가 친한 가수분들이 없어요. 우리 친해진 거 아니었어요? 혹시 가능하시면 열심히 응원봉 흔들고 있을게요 제가. 헐려그든 이거 갑자기 다락방이랑 안 어울리게 헐려그든 이런 거 하세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옆에서 비아와라스 언제든 네, 루스님을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두 분이 음색 요정 고막 여친답게 달달한 목소리로 저희의 고막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받아볼까 합니다. 내가 들은 달콤한 한마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가게 직원분의 정량보다 더 담아드렸어요 라거나 편의점 알바생의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처럼 여러분의 기분을 달콤하게 만들어준 한마디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사소하거나 재밌는 사연도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을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그럼 두 분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달콤했던 한마디 있었나요? 달콤한 말. 어떤 상황에
뭐 이런 얘기가 좋았다. 아.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건 네. 이제 축제나 행사를 가면 네. 사실 저는 제 노래를 많이 들으시지 제 얼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 와 생각보다 예쁘시네요. 이 말을 많이 생각보다 진짜 예쁘시네요. 이러면 감사해요. 생각지 않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아 생각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좀 달콤한 한마디. 고마워요. 달죠. 달달하다. 달달하더라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예쁘다고 하니까 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있어요. 그래요. 화면에서 되게 크게 봤는데 생각보다 왜소하네요. 왜? 화면에서도 쬐끄만해 보이는데. 맞아. 그래서 속으로 다이어트 해야겠다 했지만 생각보다 왜소하다, 생각보다 작다라는 말이 들었을 때 좋은데? 기분 좋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을 파거나 네, 생각보다가 되게 또 달달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로시님은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제가 달콤한 말이면 칭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대표님께서 칭찬 인색하시다 하셨는데 네. 최근에 제가 신곡을 라이브 때문에 기타를 녹음을 해놨었어요. 네. 근데 제가 혼자 했어요. 와우. 근데 그걸 들으시더니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밤에. 이거 네가 한 거 맞냐면서 다른 애가 녹음 대신 해준 거 아니냐고. 아. 그래서 대표님 이거 칭찬하실 거예요? 혼내실 거예요? 내가 둘 중에 말해주세요 이랬는데 네 잘했으니까 하는 얘기지 이러셔가지고 그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와 진짜 최고의 칭찬이다. 진짜. 저녁에 전화 와서 이거 네가 뭐 맞아? 네 의심을 하시지만 억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너무 잘했으니까 맞아.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럼 우리 또 팬분들이 좋은 말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평소에 댓글도 좀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많이 보죠. 아 많이 봐요? 그럼 네. 막 기억에 남는 댓글들 있었나요? 아무래도 좀 주접 댓글들이 네. 많은데 네. 저희 팬분들이 옛날에는 막 뭐라지 요즘은 막 언니 뭐 하늘에서 떨어질 때 날개 안 부러졌나요? 아 아프지 않았냐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점점점 이렇게 보내고 네. 막 라이브 방송 때 하면 정색하고 그랬는데 요즘 받아줘요? 이제는 그냥 날개 위에 두고 왔죠. 아 이제 적응이 됐어. 넌트네. 네 받아줄 네. 수 있는 마음이 적응이 됐어. 네, 네. 이제는 그냥 네. 그렇게 해버려요 그냥. 아 케이시 씨는요? 전 계속 무시해요. 아 아니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 팬분들이 제가 너무 그런 걸 부끄러워하는 걸 아니까 네. 더 해요. 막 강도도 엄청 더 세지고 그럼 나도 지지 않지. 그럼 나도 이렇게 지지 않아요. 와 이게 진짜 다르구나 성향이. 부끄러워, 맛에 또 팬분들이 또 하시지. 내가 저는 말이죠. 아 잘 잘 받을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은비야 오늘 너 이쁘다 하면 나 원래 이쁜데? 라고 죄송합니다. 둘 다 표정이 네 죄송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부러워. 여기 사면 안 됐었는데 아니, 제가 자리를 잘못 찾았어요. 네 우리 또 댓글들 읽어주세요. 아 구대형님이 꽃다발 주면서 오다 주었다 너무 유치해도 그냥 좋다는 좋죠 오다 주었다 오다 주었다 네 우리 김수아님 댓글 읽어주세요 네 헤어샵에서 10년도 더 젊어 보인다는 말 뻔한 말이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와아 이런 거 살짝 뻔하긴 한데 그래도 맞아요, 기분은 맞아요. 좋아요 그렇죠 10년 더 젊어 보인다는 10년은 근데 조금 저 중2로 돌아가야 되는데 와 내 말이 난 고3이야 그럼 아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구나 네 와 너무 나도, 신기하다 난, 저도 저한테 접목 시켰어요 네 저는 좀 다 그분한테 접목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아 근데 10년은 조금 많이 칭찬을 해주셨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T이신가? 아니요 혹시 저 완전 F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분을 달콤하게 만들어준 한마디가 뭔지 계속해서 사연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또 한 곡 들어볼 건데 이번엔 로시 씨가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저의 신곡 다이아몬드를 들려드릴 건데요. 아까 말했듯이 위로와 위안의 곡이고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뭐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지만 그래도 이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네. 하지만 이걸 들으면서 조금이나마의 위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가사도 들어봐 주시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근데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네. 1670님께서 로시님 노래 나올 때마다 듣는 팬입니다. 이번 신곡 너무 좋아요. 매일 듣고 있어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많이 들은 곡 1위예요 하고 인증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와! 대박이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로시님 힘을 얻으셨죠? 네. 파이팅. 좋습니다. 로시님의 신곡이죠. 달달한 음색으로 불러주시는 위로송 다이아몬드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네. 몰라도 보기보다는 넌 무척 강한 걸 like a stone. 세상에 아무리 지금 널 몰라준다도 너 말아봐, 널 믿어봐. 비계 있는 눈부실 거야. 언젠가 너를 아프게 알았던 말도 너란 반짝임의 한 조각일 뿐. 네 심장은 단문 단문 다쳐도 깨지지 않을 너니까 Unbreakable. 네 맘속 Polar Star Polar Star 따라가. 길을 잃은 순간이면 꼭 기억해. You just like that moon. Treasure in your mind. 정답을 찾으려 너무 애쓰지는 마. 찾는 게 아니야, 네가 만드는 거야. 걱정 마, 쉽게 잠 못 이룰까만 봐. 와, 대박. 너무 좋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유니크하다. 떨리네요. 떨리죠. 떨리네요. 너무 진짜 좋았다. 진짜 목소리가 다이아몬드예요. 진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KC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뭔가 그냥 노래를 듣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마라톤 맨 끝에 흰 선을 딱 1등 할 때 딱 이렇게 배로 차고 네. 들어가잖아요. 뭔가 그런 게 상상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 값진 그 기분이 네. 느껴졌달까? 그래서 막 어쩜 이렇게 예쁘게. 아니 뭔가 이제 막 포기하지 않고 막 달려와서 막 약간 성취한 약간 이런 기분도 들고 노래 자체가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우주에서 엄청 넓은 우주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딱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발견하려고 이렇게 막 하다가 저기 딱 보인 거야. 그래서 약간 그 다이아몬드를 약간 쟁취하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들 너무 시적이게 표현을 시적인데 갑자기 돼요. 쉿? 약간 이런 거 깜짝 놀랐는데 시적이라고 한 거죠? 네네네. 시에서 엄친 거 아니고 네, 깜짝 놀랐네. 시적으로 표현을 감동받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댓글도 많이 왔는데 송영현님께서 와 노래 왜 이렇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러게요, 대표님
미소주셔가지고 아, 왜 이렇게 좋아요? 우리 최이연님께서는 산책하면서 별 보고 있는데 노래 너무 좋네요. 와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요. 네, 와, 별이 잘 지금 보이는구나. 네, 장지영님께서는 다이아몬드 멜로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한 번씩 읽어볼까요? 5128님이 화장 안 한 거야? 피부 너무 좋다 이거요. 와, 야 이거는 뭐 여자들이라면 그럼요. 너무 좋죠. 달콤한 이거다. 한마디입니다. 달콤한 한마디. 바로 맞아요. 이제 이 아시죠? 바로 팩트를 꺼내서 아 그래? 아 그래? 약간 뭔지 아시죠? 알아요. 4690님 사연 읽어주세요. 네,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저희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요. 시아버님께서 제가 와서 이겼다며 며느리가 와야 이긴다고들 기분 좋은 말을 해주신답니다. 와, 와 진짜 기분 좋으시겠다. 너무 스윗하시 대박이다. 와, 승리요정 승리요정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네. 저희 매니저님은 날씨 요정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시면 날씨가 좋아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음에 저 행사할 때 같이 한번 갈 수 있나요? 그 날짜 좀 이렇게 빼주세요. 네, 8309님께서 편의점에서 계산하려고 할 때 이거 원 플러스 원이에요. 하나 더 가져오세요. 라는 말이요. 좋죠. 이거 좋죠. 공짜는 좋죠. 예상치 못한 원 플러스 원 좋습니다. 맞아요. 또 읽어주세요. 요즘 마스크 이구이님께서 네. 요즘 마스크 안 쓰잖아요. 마스크 벗은 게 더 예뻐요. 이 소리 들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와, 좋아요. 이거 너무 좋죠. 마스크 벗은 게 더 예뻐요. 맞아요. 아우. 제가 또 이제 해드려야죠. 여러분 마스크 벗은 게 더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칭찬에 약하시구나. 아, 네. 아, 네. 코를 잡게 되는데. 아니, 순간 좀 밀어. 네. 야, 거울인 줄 알고 저랑 똑같이 이렇게 다 밑을 보고 하고 있어서. 아, 죄송해요. 또 자리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네, 우리 KCC 읽어주세요. 네. 3280님이요. 여친과 만난 지 100일이 됐는데요. 여친이 우리 200일 1000일 변치 말고 만나자 했을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죠. 귀여우시다. 200일 1000일 변치 말고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유님께서 오래된 기억이지만 썸녀의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이 말이요. 갑자기 그때 기억 소환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와. 그럼 저 더 좋아지게 해드릴게요.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이야 멋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로시 씨가 읽어주세요. 네, 4065님 저는 와이프가 집에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집에 와서 밥 먹어 할 때가 제일 설레어요. 아, 너무 설레죠. 부럽다. 네. 저도 엄마가 네. 그냥 누워있는데 밥 다 차려져 있을 때 네. 와서 밥 먹어 이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아 너무 좋죠. 부럽네. 부럽다. 저도 좀 놀러 가도 돼요? 집밥 좀 먹으려고. 저도 지금 집에 안 살아서 아, 네, 가끔 같이 가실래요? 아 미치겠다. 아, 좋아요. 네. 아, 너무 웃기는 집밥 먹으러.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KCAC가 읽어주세요. 아, 이정훈님이 저는 마스크 쓰라고 하던데요 이런 거 보내주셨어요. 아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네. 아닐 거라 생각을 듭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9319님께서 로시님과 케이시님께 질문 드립니다. 가수 되게 잘했다 싶은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언제이신가요? 저는 최근에 네. 전주 행사를 갔다 왔는데 네. 그때 전에는 코로나 때 행사를 해서 막 비대면도 많았고 네. 거의 안 계셨어요 관객분들. 근데 이번에 갔는데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사실 네. 그때 생각밖에 없어서. 네. 네, 몇천 명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는데 호응을 저를 처음 봤어도 너무 네. 잘해주셔서 와. 맞아 이 맛에 노래를 했지 노래를 했지라는 생각이 잘했다. 네 확실히 무대를 서야 맞아요. 그 희열감이 있다. 네 그리고 진짜 에너지도 많이 얻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케이씨님은요?
이제 막 댓글이나 사람들 편지를 좀 받거든요. 네. 저는 그때 뭔가 언니 노래 뭐 누나 노래 들으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도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위로를 받아서 이렇게 가수가 됐는데 내가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사람이 된 건가? 이럴 때 내가 가수 되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뭔가 엄청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너무 맞아요. 이게 정말 좀 되게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가수 되게 너무 잘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가수 되시길 잘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소연님께서 두 분 서로 노래 바꿔 부르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면 꼭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서로 신청곡을 하나씩 추천해 볼까요? 저희의 서로 곡을요? 네. 어렵다. 뭐 네 곡 이거 추천한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제가 작년에 냈던 겨울 그 다음 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차가운 노래거든요. 겨울 그 다음 봄. 차갑고 따뜻하면서 네, 굉장히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리시고 좋습니다. 저는 나그들 위해 시한편을 쓰겠어라는 곡이 있어요. 그 노래에 뭔가 가사말도 너무 좋고 그 기타랑 같이 연주하면 되게 따뜻하고 몽글몽글할 것 같아요. 한번 약속해볼까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약속. 네. 두 분의 커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홀려가던 내 목소리. 네? 네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제 곡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네네.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너무 우리가 정적이었어. 너무 매력적이세요. 고마워요. 우리 K씨 로시씨와 함께한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마지막 인사랑 앞으로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일단 되게 불편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너무 편했어요. 아 그럼요, 제가 편하게 해줬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솔직히 좀 그냥 수다 떨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 재밌었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번에 신곡 나온 거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 하는데 많이 많이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놀러주세요. 네, 우리 로신지. 네, 저도 영스트리트 오랜만에 왔는데 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나서 너무 다시 그때야 긴장이 풀려가지고 근데 너무 약간 아쉬움도 남고 그래서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이제 앞으로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앨범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진짜 수다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노래 너무 잘 듣고 있다는 감사합니다. 저희 한소녀의 팬 같은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라이브와 재미있는 토크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KCC의 나 그대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댈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나 그대에게 못한 얘기 많아 차마 그때 하지 못했었던 오래된 내 마음일지라도 받아주길 바래요 사랑한다고 말을 건넬 수 있다면 떠오르는 말 단 한마디지만 종이 위에 덧없는 꾸밈을 더해 볼품없는 솜씨로 에러